이 문서에는 추장관 아들의 무릎 상태에 대해서도 군의관이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. 어땠을까요? 국방부 문서에 나온 추 아들의 무릎 상태, 추미애 장관 아들의 무릎 추격 증후군으로 통증이 심해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였다. 단시 국군 양주병원 군의관이 작성한 진단서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. 군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다. 그런데 민간 병원의 치료를 원하여 10일간 병가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굳이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없는 정도의 군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군의관은 의견을 쓰고 있는 겁니다. 자, 서재현 대변인님. 군의관은 군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저 문건에 적혀 있는데, 앞서 추미애 장관 측의 설명에 따르면, 이건 도저히 군 내에서 치료를 할수 없는 정도의 상황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, 왜 이렇게 다른 겁니까? 저도 사실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. 군의관이 아무래도 의사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환자의 그 건강 상태는 확실하다. 그래서 치료, 뭐, 군의 그 시설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데, 다만 그 서씨 입장에서는 환자 심리 상태 입장에서는 그 군의관의 그 객관적인 상태에 비해서 과도하게 혹은 또 염려스럽게 혹은 더 군의가 그 군병원에 대한 어떤 시설에 대한 민간 시설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 심리 상태까지 하게 된다면 그 군의관의 그 진료 가능하지만 본인이 원하면 민간병원의 치료를 할수 있다라는 소견 정도로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고요. 저는 이제 군의관의 저 어떤 그 진료 군 안에서 가능하다 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는 거하고는 조금 좀 이제 중심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렇다면 군을 오래 취재했었던 김성지 기자, 저와 함께 국방부 출입했었잖아요. 이 문건을 보고 언뜻 드는 생각은 지금도 복무하고 있는 군 장병 중에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러면 군의관은 군병원에서 치료를 하라라고 하는데 군 장병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처럼 부모가 문의를 하고 군병에서 치료 가능해도 나가서 치료받을래요 하면 지금 장병들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나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? 현재? 좀 복잡한 문제긴 합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육군 규정도 그렇고 군에서 있고 국방 훈련에 따르면은 이런 병과 관련해서 치료 부분에서는 엄하게 우리 군 의료기관에서 먼저 소견을 받게 돼 있습니다. 예. 군의관이라든가 군 의료시설에서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거든요. 그리고 외부에서 민간 의료원에서 진단서 가져오더라도 결정적으로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거는 군 의료진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. 예. 이걸 근거로 해서 실제 병가율 여부나 수술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건데,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의료시설과 군 의료시설에 좀 차이가 있었고요. 2017년 당시에도 군 의료시설에 대한 불신 부분이 조금 있었고 의료사고 부분도 있어서 당시에 국군 의무사령부에서 좀 지침이 좀 내려왔습니다. 민간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좀 확대를 해라. 일반 병사들 요구도 많았고,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는데, 하지만 이런 절차들은 모두 객관적인 근거, 진단서라든가, 군 의료기관의 그런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지휘관이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1차 소견서에서는 굳이 군 병원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, 민간군을 요원한다면은 이 부분은 부대장께서 알아서 판단을 하라. 10일 이내에 기간 내라는 명시를 한 거고요. 그 부분에 한해서 지금 서울병원 9일간의 1차 병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소견서에서 나왔다지만 이 상세가 증세가 그렇게 심한지 그 부분에서는 좀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2차 병가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2차 병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도 똑같이 군 의료진의 요양심의라든가 위원회가 있거든요. 거기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됐었고 또 이런 통원 치료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병가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통원 치료도 하지 않았었거든요. 그래서 집에서
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와중에 2차 평가를 받았다. 이 부분이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증세도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과연 2차 평가의 근거가 뭐냐라는 부분에 있을 때는 조금 더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서 더 상세히 설명해야 될 부분이다.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예. 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가서 수술을 했겠지만 저는 이 보도를 보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 일부는 굉장히 지금 화가 나고 그다음에 안타깝고 답답하고 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은 최상급 의료기관이에요. 우리나라 국민들 아플 때 다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저기서 진료받고 저기서 수술받고 싶어하는 그런 병원인데 글쎄 내가 원하면 삼성병원 가서 수술받을 수 있다? 지금 군병원에서는 국군 양지병원에서는 여기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대부분 그냥 그 동네 중급 병원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렇게 뚝딱 갈 수 있는 거면 군인이 지금 군인 뭐 일반인도 지금 주변에 가까운 가족 중에 몸이 아파갖고 삼성병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가지고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 뉴스 보고도 화가 매우 날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. 예, 자 수술 날짜는 또 미리 잡아놨을 수도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 장관 측의 추가 해명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